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aimed, geared, 그리고 directed, 어떤 것을 겨냥한다, 누구를 겨냥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적 겨냥, 목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Q5 English에서 그 목표를 달성해 보시죠. Q5 English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gear.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있는 기어죠. 그 기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언덕이 나온다. 그럼 언덕이 나오기 전에 기어를 변속하는 게 더 좋죠. 기어를 언덕 중간에서 변속한다. 가능은 하겠지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한다란 개념으로 해서 특정 목적, 상황, 필요에 맞게 준비한다란 내용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맞춘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한다. 그것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즉, 간단하게는 조절하다 맞추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movie is geared towards women. 이 영화는 여성들을 겨냥한다. 여성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말 들으면 이 영화가 이미 출시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급박하게 될 수도 있죠. This therapy is primarily geared toward men. 이 치료법은 주로는 primarily, 주로는 남성들을 겨냥한다 이거죠. 이럴 때 towards 해도 되고요. 그냥 toward 해도 상관없습니다. S가 붙으나 안 붙으나 별 차이 없거든요. To 어느 쪽으로 world 향한다 해서 그쪽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향할 때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전달되죠. 이미 그 방향에 들어섰다. 그건 아닐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해서 이 치료법의 주된 목표는 남성들이다. The schedule is geared toward shopping. 이 스케줄은 쇼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여행을 갔다. 5일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오전에도 쇼핑, 오후에도 쇼핑 이런 식으로 쇼핑이 계속 끼어 있다. 결국 쇼핑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aim이라는 것은 우리가 겨냥을 한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겨냥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죠. 의도가 있어야 되죠. 또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이면에 의도라든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역시 국어론 조절하다 맞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느낌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This site is aimed at teens. 이럴 때 be aimed at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aim at이겠죠. aim toward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겨냥을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고 좀 더 구체적 목표가 정해지면서 나와 그 거리가 가깝다 이거죠. 목표와의. 그럴 땐 at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10대를 겨냥한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누구를 겨냥한다 할 때 잘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This phone is aimed at women. 이 전화는 여성들을 겨냥한다.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거죠. 요즘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면서 남성용, 여성용, 아이용, 노인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럴 때 누구 용이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e burger is aimed at replacing the real meat. 그 버거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합니까? 진짜 육류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replace 하면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영구적 대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거 사이에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진짜 고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이용해서 실제 진짜 고기는 더 이상 발을 못 들이게 한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좀 더 구체적 느낌 들어가는데요. 그럼 direct는 뭐냐는 거죠. specific aim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적, 방향이 지시가 되는 겁니다. The advertising is directed at me. 물론 여기다 aimed 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체적 목표이기 때문에 at이 오는 건데요. 이 광고는 나를 겨냥한다. 즉 내가 광고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든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의 주된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광고의 아예 직접적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directed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aimed 써도 당연히 알아듣죠. The drugs are safe when used as directed. 이 약은 안전하다 이거죠. 언제? 지시된 대로 방향이 설정된 대로 사용되었을 때
When used 이런 식으로 ing나 pp가 바로 올 수 있나요? 네,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일하고요. 동사의 시제가 동일할 때는 주어와 동사의 시제 중에 비동사까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when the drugs are used 이렇게 됐을 때 the drugs와 are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시된 대로 방향을 딱 구체적으로 정한 대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약이 될 수도 있지만 마약보다는 약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지시된 대로 사용되면 안전하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때 지시된 대로 정확히 목표를 삼고 있죠. 구체적 목표를 삼죠. 무엇을 치료한다 이렇게 될 때는 directed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im, gear, 그리고 direct 전부 ed를 붙였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으리라 확신을 갖습니다. 꼭 반복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상호적인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요. mutual 그리고 reciprocal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